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커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커브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언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모델링 작업을 하다 보면 실행했던 명령을 취소로 해주기 위해서 바로 언두 기능을 사용해주게 되죠. 뭐 잡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언두를 뭐몇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몇십, 몇백 번을 언두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컨트롤 Z를 눌러가면서 이전 상태로 계속해서 백을 해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기본적으로 이 블렌더에는 언두를 했을 때 최대 한계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최대 한계 범위는 바로 에디터 메뉴에 보면 프리퍼런스 항목이 있죠. 프리퍼런스에 보게 되면 제2 옵션 중에 보면 시스템 쪽에 보면 메모리 앤 리미트에 바로 언두 스텝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32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사용자가 이제 그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언두를 했을 때 최대 32번까지 백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이 32번이라는 숫자가 충분하지만은 어떤 좀 디테일한 모델링 작업할 때는 좀 횟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뭐 이렇게 지정해주거나 또는 100번까지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 값을 0으로 바꿔서 아예 최대 언두 스텝에 대한 한계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블렌더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 안에서 언두 스텝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한계가 지정이 안돼 있어서 뭐 좋다고 볼수 있긴 하겠지만은 사용되는 메모리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0값을 쓰기보다는 뭐 50이라든가 100이라든가 일정한 언두 스텝을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이 언두 스텝을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의 시스템 메모리가 32GB 정도 되니까 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한100 정도, 80에서 100 정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00이라고 이제 지정해주게 되면 제가 최대 컨트롤 Z를 누를 때마다 컨트롤 Z를 최대 100번까지 해서 이전 상태로 계속 백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그 커브 타입 중에 보게 되면 이전 시간에 바로 메이저 커브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넙스 커브를 사용해 보죠. 넙스 커브, 넙스 서클, 패스 이세 개의 타입이 있죠. 이세 개의 타입은 바로 넙스라고 불리는 구조의 커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 베이저 커브하고 좀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죠. 베이저 커브를 이제 그 생성을 해놓고 적당히 이제 그 사이즈를 좀 늘려놓고 위치를 이쯤으로 배치를 해놓죠. 다시 이제 그 새로운 넙스 커브를 생성을 해서 크기를, 레디어스를 좀더 키워놓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두 개의 커브가, 이 베이저 커브와 넙스 커브가 뚜렷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죠. 이름만 그냥 베이저 커브, 넙스 커브, 둘다 커브 형태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베이저 커브를 선택해서 탭키, 기본적으로 이제 이같이 특정 포인트를 선택해서 단축키 2키 이렇게 커브를 연장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면 이제 그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오로지마스 클릭 바로 서브 디바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주어진 횟수만큼 이렇게 새로운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분할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이 어떤 특정 포인트를 선택해서 바로 단축키 V키 핸들 타입을 벡터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타입으로 바꿔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벡터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바뀌면서 왼쪽과 오른쪽 핸들바가 갖고 있는 기울기를 이같이 다르게 배치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넙스 커브의 경우에는 바로 넙스 커브 선택 탭키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 보게 되면 이제 그 어떤 특정 그 포인트가 커브 위쪽에 존재하지 않고 커브 바깥쪽에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를 이어주는 이 라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바로 이제 이 포인트와 이 라인이 컨트롤 버텍스 구조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실제 커브의 모양을 바꿔주게 됩니다. 아, 그런데 저 지금 예, 넙스 커브의 그 시작점과 끝점이 보게 되면 일치가 안 되죠.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부터 실제 커브가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포인트 이전 단계에 있는 포인트가 끝점 위치로 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바로 해당 넙스 커브를 선택해서 바로 여기 있는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항목으로 이동해서 그 속성 중에 보면 액티브 스플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죠. 액티브 스플라인의 엔드 포인트를 체크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시작점과 끝점에 이제 딱 맞닿아서 커브 모양이 다시 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역시 이제 그 마지막 포인트를 선택해서 단축키 E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E키 새롭게 E키 커브를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동시에 이제 그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서브 디바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역시 또 주어진 횟수만큼 더욱더 포인트를 많이 추가시켜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그 특정 포인트를 선택해서 X키 딜리트 하는 것도 같죠? 딜리트 버텍스, 언두 두 개 포인트를 선택해서 X키 세그먼트 딜리트 그러면은 네, 커브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뭐 이같이 이제 그 기본적인 편집 과정 안에서는 베이지어 커브하고 넙스 커브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바로 어떤 이제 그 특정 포인트를 이제 그 선택을 해놓고 이 포인트가 갖고 있는 이제 그 기울기를 보게 되면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이 갖고 있는 각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양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포인트를 선택해서 V키 바로 Set Handle Type 기능을 사용해서 Automatic 또는 Vector, Align, Free, Toggle Free and Align 네 어떻게 되죠? 아무리 이제 그 타입을 바꾼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Nubs Curve는 Bezier Curve하고 달리 특정 포인트가 갖고 있는 기울기를 수평 상태로 유지를 하거나 또는 왼쪽과 오른쪽 핸들바의 기울기를 끊어서 한쪽은 날카롭게 한쪽은 커브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넙스는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앞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이 갖고 있는 그 기울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곡률이 바뀌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같은 set handle type의 명령이 사실상 사용이 되지 못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정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울기가 끊어져 있는 기울기 값이 날카롭게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양은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같이 기울기가 끊어져 있는 그런 형태는 사실상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굳이 이런 모양을 넙스를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 커브를 끊어서 실제 물리적으로 절단을 시켜서 새로운 커브를 이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포인트를 선택해서 바로 스플릿 기능을 사용해서 네, 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스플릿이 되어 있는 이제 그 커브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이같이 보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틀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핸들을 조정해서 한쪽은 조금 날카롭게 한쪽은 곡선 형태로 뭐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가 이제 정확하게 접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모양을 배치를 해주기 위해서 스냅키, 네, 스냅 버튼을 눌러놓고 바로 버텍스 스냅을 체크를 해서
센터로 체크를 해서 포인트 위치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면 되겠죠? 네. 아무튼 이제 그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곡선 상태에서 비곡선적인 상태로 끊어서 이같이 형태를 만드는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그 두 개의 커브는 다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죠. 다시 Shift A, 이번에는 커브 쪽에서 Nops Circle. 네. 그러면 이제 이같이 보게 되면 서클 형태의 Nops 커브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탭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같이, 네. 역시 보게 되면 예, 직선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 라인에 의해서 그 바깥쪽에 있는 포인트에 의해서 커브가 갖고 있는 곡률이, 커브의 곡률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아, 이때 보게 되면 지금 이 서클 커브는 기본적으로 닫혀 있는 구조죠. 이때 해당 넙스 커브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액티브 스플라인 옵션 중에 보면 현재 사이클릭이 현재 체크되어 있죠. 기능을 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커브가 열려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걸알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같이 닫혀있는 그 넙스 커브의 모양을 열려있는 구조로 바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이클릭 기능을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그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이제 그 넙스 커브 탭키 엔드포인트 체크.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선택해서 E키 드래그를 해서 커브를 E키, 네, 이렇게 연장을 해놓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시 사이클릭 기능을 체크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닫혀있는 커브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역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열려있는 커브를 닫힌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사이클릭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패스를 사용해보죠. 패스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직선 구조로 되어 있죠. 탭키 프론트 뷰로 이동을 해서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보면, 네, 어떻게 되죠? 네, 역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그 곡선 기반의 커브가 그대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최초의 커브를 이제 생성했을 때 직선적인 모양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가, 곡선적인 모양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가, 그에 따라서 이같이 넙스 커브 패스 둘 중 하나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넙스 커브를 이제 생성을 할 때 커브 쪽 메뉴에 있는 이 넙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서피스 메뉴 쪽에 보면 넙스 커브 기능이 또 하나 있죠. 네. 역시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해서도 넙스 기반의 커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이 이제 그 서피스 쪽에 넙스 커브, 그러면 역시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이 넙스 커브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 엔드포인트를 체크를 해주면, 네, 이같이 시작점과 끝점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역시 이제 그 두 개의 포인트를 이제 선택해서 서브 디바이드 두 개의 포인트를 중간 삽입을 해놓죠. 이제 이 상태에서 그 포인트의 모양을 뭐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네. 이제 이 커브를 A키 모든 포인트를 다 선택을 해놓고 Shift D 복사를 해줍니다. Shift D Z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놓죠. 이 상태에서
다시 A 키 모든 그 제어 포인트, 컨트롤 포인트를 다 선택해서 F키를 눌러주면 바로 컨트롤 포인트 메뉴에 보면 Make Segment라는 기능이 단축키 F키로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F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커버와 커버 사이가 서로 이제 이어져 있는 그 어떤 면 구조가 생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 면 구조가 보통 이제 그 폴리곤 오브젝트 형태가 아니라 넙스 서피스라고 불리는 오브젝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정 포인트를 이제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생성되어 있는 커브의 어떤 기울기의 모양 이런 형태가 변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위치를 바꾸면 역시 그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스케일을 사용해서 스케일을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또는 이제 그 모든 포인트를 다 선택해서 오로지 마우스 클릭, 서브디바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역시 이런 식으로 새로 이제 그 중간 조절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모양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포인트를 동시에 선택을 해놓고 GK의 위치를 또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서피스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언뜻 봐서는 이제 그 폴리곤 오브젝트 형태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폴리곤 오브젝트는 아닙니다. 바로 NURBS Surface라고 불리는 독특한 모델링 구조입니다. 뭐 자백경에 따라서 이제 이같이 NURBS Surface 기반으로 뭔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 블렌더에서 이제 그 어떤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NURBS 기반으로는 작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그 이 블렌더가 갖고 있는 NURBS 관련 기능이 좀 많이 제한적이고 보통의 일반적인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모델링 목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폴리곤 모델링 방식으로 대부분 충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같이 NURBS 기반, NURBS Surface 기반의 모델링 작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이런 식의 개념으로 동작한다는 것만 그냥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태를 이제 그 이렇게 NURBS로 만들어져 있는 이 상태를 실제 폴리곤 형태로 바꿔서 재작업을 해야 된다면 바로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간 다음에 오로지 마우스 클릭, Convert to Mesh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 폴리곤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원본을 유지를 할 생각이라면 Keep Original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네, 이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오브젝트가 보게 되면 이제 폴리곤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다는 이 아이콘 표시가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해당 오브젝트 선택, 탭키, 그러면은 바로 보통의 일반적인 폴리곤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그 커브를 생성을 할 때 바로 보통의 커브 쪽에 있는 NURBS 커브가 아니라 서피스 메뉴 쪽에 있는 NURBS 커브 기능을 사용해주면 이 같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그냥 개념적인 차원에서 확인을 해두십시오. 참고적으로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제가 이 커브를 하나 복사를 시켜놓고 두 개의 커브 사이에 이 면을 연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Make Segment라는 기능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 Make Segment 기능이 이같이 NURBS Surface 관련 네, 바로 NURBS Surface의 NURBS Curve 기능을 통해서 사용된 커브가 아니라 보통의 이제 그 커브 메뉴 쪽에서 만들어져 있는 Bezier Curve나 NURBS Curve의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커브를 단순하게 커넥트를 해주는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같이 커브 쪽에 있는 NURBS 커브를 생성해 놓고 엔더포인트를 체크를 해 놓죠. 이 상태에서 탭키 모양을 이렇게 네.
변경을 해놓고 이 상태의 커브를 다 선택해서 A키, Shift D, Z키 네,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A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똑같이 컨트롤 포인트, 메이크 세그먼트, 단축키, F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그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커브를 단순하게 이어준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FK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그 한쪽 그 포인트가 갖고 있는 시작점과 끝점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커브를 보면 시작점과 끝점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포인트를 선택해서 오로치마스 클릭 바로 스위치 디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죠. 적용을 해놓고 다시 A키, F키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커브를 생성할 때 단순하게 커브 쪽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커브를 따로따로 복사를 시켜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 상태에서 메이크 세그먼트를 해주게 되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커브를 단순하게 이어주는 역할로 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커브를 생성할 때 이같이 이제 그 서피스 쪽에 있는 넙스 커브로 생성해주게 되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커브 사이를 F키로 이어주게 되면 둘 사이에 이렇게 면이 연장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같은 차이가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시 모든 개체는 다 선택해서 그냥 다 삭제를 해버리죠. 넙스 커브를 이제 뭐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프론트 뷰로 정면으로 이동해 놓고 다음같이 이제 그 이미지 레퍼런스를 하나 생성을 해 놓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리 준비를 해 놓은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오죠. 네, 적당히 이제 그 G키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대략 이쯤으로 배치를 해놓죠. 오퍼스티 체크 네, 레퍼런스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탭 중에 바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에서 MT 쪽에 오퍼스티 값을 체크를 해서 값을 반투명하게 바꿔놓죠. 다시 G키 이동을 해서 이쯤으로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Shift A 커브 넙스 커브를 생성을 해줍니다. 탭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네, 트윙 모드로 바꿔놓고 포인트를 이제 그 선택을 해나가서 모양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나가면서 네,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죠. 일단 이제 그 해당 커버가 갖고 있는 액티브 스플라인 엔드포인트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죠. 체크를 해놓고 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Y인자를 갖고 있는 단면 커브의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형태를 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커브를 선택해서 단축키 E키 드래그를 해서 커브를 이렇게 E키 연장을 시켜줍니다. 네. 또는 이제 그 이 익스트루드 커서 기능을 사용해서 단순 클릭 방식으로 클릭 네, 이런 식으로 넙스 커브를 연장을 할 수도 있겠죠. 클릭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트윙 모드 기존의 포인트를 좀 이동을 시켜서 형태를 좀 다듬어 놓죠. 바깥쪽에 있는 포인트의 모양도 다듬어 놓겠습니다.
다시 포인트 선택, 익스트루드 커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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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가면서 커브를 이렇게 연장해 놓죠. 뭐 이쪽 부분은 그냥 단면에 어떤 그 모양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시 트윙 모드 포인터 갖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배치를 해놓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일단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바로 이 포인트와 네, 단축키 N키 나타나는 이제 트랜스폼에 X축 값을 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포인트도 0을 입력하고 엔터. 네, 그러면은 결국 이 같은 네, 탭키 이 같은 단면 커브가 하나 딱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자, 이 커브를 이제 선택해서 바로 Modify 프로퍼티에서 Add Modify Screw 기능을 적용을 해줍니다. 축 방향이 돼서 네, Z축으로 선택을 해주면 Z축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네, 이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숨겨놓죠. 네, 바로 이같이 이제 그 넙스 커브를 베이스로 해서 스크류 기능으로 회전을 시켜서 회전체 오브젝트를 이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스텝 값을 8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덜 면이 나눠지면서 회전이 되겠죠. 네. 뭐 역시 이제 그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2차적인 폴리곤 편집 기능이 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그 넙스 커브 상태죠.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Convert to Mesh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 복사시켜서 배치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Keep Original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X축으로 이동을 시켜보게 되면 네, 이같이 이제 탭키 완전히 이제 그 폴리곤 오브젝트 형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다시 탭키 오브젝트를 선택해놓고 바로 컨트롤 3번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Subdivision Surface가 3레벨로 적용이 된 상태로 네, 이 같은 상태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네, 보게 되면 이제 그 원본에 비해서 이제 부드러운 면 상태를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같은 상태 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와인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 지금 상태를 잠깐 간단하게 몇 개 더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해놓죠. F2 이름을 일단 그냥 네. Wine Glass라고 변경을 해놓겠습니다. 아, 원본 오브젝트는 이제 일단 숨겨놓죠. Shift A, Mesh, 플랜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적당히 사이즈를 배치를 해놓죠.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바로 네, Shift Tab, Snap 기능을 활성화시켜놓고 Snap 방식을 Face 모드로 변경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Snap Width를 Closest로 변경을 해놓죠. 이 상태에서 J키 Z키 그러면 이제 그 딱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서피스를 기준으로 해서 딱 스냅핑이 딱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위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다시 이 상태에서 Z키 Z키 네, 바로 이렇게
위쪽으로 딱 올라가 있는 상태로 딱 스냅핑이 걸리도록 딱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드 쪽에서 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딱 놓이게 되겠죠. 네. 탑뷰에서 이동을 해서 뭐 대략적으로 위치를 바꿔놓죠. 다시 Shift 탭 스냅 기능은 꺼놓고 Shift D Shift D 이렇게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그 제가 아직 설명하지 못했던 이 커버 관련 기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넙스 커버를 사용해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